일로 와봐, 쟤? 쟤, 쟤, 일본 몰라. 와! 이쪽은 너무 많이 뽑았다. 이거 안 돼, 이거. 턱과 뭐야 이거? 대면도가 아니 한 명만 걸려도 이러면 턱 뭐래? 아, 그런가? 할 때 이러니까. 걸렸다! 걸렸다! 걸렸구나. 한 번에 가자. 어! 자, 뭐. 어디? 카드 쓰시기 바랍니다. 카드! 몇 번째? 이거! 이거! 우리 누나! 이거. 까나리도 먹어야지! 오케이. 땀발! 아! 완전 연기 잘한다. 네. 연기 잘한다. 좋아. 좋아. 이쪽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기서 까나리 나온 사람은 진짜, 진짜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야. 자, 두 분 나왔습니다. 야, 자, 남은 괜히 골랐어. 괜히 골랐어. 아, 무리야 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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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참아. 이쪽도 맞고요. 이쪽. 이쪽으로 이거 이거. 자. 둘. 셋. 셋. 참아. 다 무지실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데? 지용이 형. 지용 아까 오 뭐? 에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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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눈 새별 오름이라고 있는데 눈 새별 오름이라고 있는데 눈 새별 오름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모르시겠구나. 진짜 어디? 아니 진짜 몰라요. 맞아요? 인텔 에로 다 감싸게, 다 감싸게, 다 감싸게. 에로 다 감싸게. 지금 인텔 때는 번 다 꺼냈거든요. 오빠 빨리 가서. 에 에라고요? 에? 어 에. 뭐냐 형?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요? 에? 진짜 몰라요. 아시잖아요. 에오게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에오게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에오게임. 에오게요? 네, 오름이라는 걸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거 힌트도 없어요? 생각할 때 얘기해줬나 보지. 그건 우리 알려주긴 알려준 거야. 작가가 아실 것 같아. 아. 형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헬스장에서 미션을 하고 다음 어디서 또 미션을 하고. 자, MC워 1번부터 순번이 있습니다. 보라를 쓰시기 바랍니다. 1번에 네. 1번. 1번, 1번. 아니, 그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 오케이. 아, 뭐야. 오케이. 자, 4번에 저 끝에. 네. 4번에 끝에. 맨 끝에. 이게? 예.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이게 야시장 분위기인데. 통과! 이거 참아보죠. 3번에. 형님들. 3번에. 까나리 다 참을 수 있다. 완샷 오! 아빠! 아!
여기 어른들은 까날인지 물인지 모르겠어. 이거 같아요. 이거요. 완샷. 오케이. 까날이요. 까날이 여기도. 까날이. 까날이야. 까날이야. 역시. 진짜. 까날이야. 물인지 뭔지 모르. 왜 그러세요? 형님 정말 너무 하세요. 지금 우리 꿀 다 앞에서 다 먹어주고 있는 거야. 먹어주고 있는 거야. 삼일 것까지. 웬만하면 뒤집고. 뒤집고 앞에 먹어라. 뒤집고. 솔선수범. 우리 다. 어셔. 아이고. 우리 거 다 봤는데 왜? 우리 거 다 봤어. 한번 써보고 또. 아그 뜨거운 정아. 기다릴까? 다음 팀? 기다릴까? 다음 팀? 한팀 기다렸다가? 한팀 기다렸다가 다음 팀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은 다음 팀 쫓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다음 팀? 아, 뛰어온다 뛰어온다. 우리 차에 타요. 차에 타요. 일단 차에 탈까요? 일단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차에 타고 아는 것처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출발하면 몽아! 우리 길 좀 찾자. 우리 같이 6명이 6명이 까나리를 먹었어. 차마 음료수 먹듯이 아저씨들이 근데 다음 목적지를 모르잖아. 숙소 가는 거 아니야? 숙소로 간대? 숙소 알았어. 숙소 가는 거 아니야? 태워. 왜 그러지? 숙소 가는 거 아니야? 네? 나 진짜 모르는데? 형, 내 아는 거 봤어? 형이 우리 다음 출발지가 어디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좋다. 한번 잡아. 한 번에 파도. 이건 밥이야. 한 번에 파도. 얘들아, 이건 밥이야. 밥이야. 우리 밥. 파도 타기 한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준비. 열고 먹으세요? 김씨부터. 시. 시작! 어, 김씨 옛날에 굴러버리고 굴러셔! 요새 김씨 형 연기가 늦어가지고. 야, 근데 김씨 형 연기가 늦었어요. 야, 저번에 김씨 형 알지? 얘들아, 먼 길 떠나겠다. 어, 먼 길 감독님, 좀만 참고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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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밥을 먹고 싶습니다. 먹어요! 우와. 까나리야? 다 먹고 와요. 어떻게 된 거? 예소롱! 마지막! 화이팅! 하지? 아니, 달리공원 한번 가볼까? 아니야, 달리공원 어차피 시간이 영원히 걸리니까. 달리공원 딱. 진짜 아니고. 기억나는 초성 뭐냐? 병원? 이응이었어요. 확실해? 우리 같이 가자. 어? 섭섭해. 어? 어? 아, 형 여기 왔다가 숙소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아까 첫 번째 미션이 거기서 다시 받은 다음에 가는 거라니까.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라니까. 동맹맺자면. 난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어? 나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무슨 얼음이라고? 새별 얼음입니다. 새별 얼음? 갔다! 새별 얼음. 아유, 진짜. 어디 있어요? 뒤에, 아유, 이제. 다음 팀은 분명히 기억했을 거야. 김씨 형은 알 것 같아. 김씨 형 따라가. 몽이 버려. 아니, 오늘 어디냐, 출발지가. 아니, 아까 미션 끝나면 숙소로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 숙소로 다시 오라고? 어.
나 얘기 듣기로. 형님, 예. 어디로 가는 거야? 가요? 숙소를 딱 그쵸, 숙소 빨리 가, 빨리. 숙소 빨리 가 그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우 까나리. 빨리 가. 아, 죽음 죽음 죽음. 나 진짜 손 떠는 게 와 완전 새벽 오는 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겠냐? 숙소로 가야지 왜 이리로 와 자꾸. 어디 가세요? 새별 뭐라는데? 새별? 새별 오름? 새별 오름? 아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야? 아니요 알죠 알죠. 우리 따라오는 거지? 저희 따라오지 마세요. 표정, 표정들이 왜 이래? 아 표정들이 왜 이래? 지훈이가 너무 늦어요. 지훈이가 태생 사기꾼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모르고 따라오는 거야. 지금 어디서 모르고 좌회전하잖아. 저희 따라오는 거 같아. 따라오는 거 같아. 좌회전 안 해. 좌회전 좌회전은 왜 해? 좌회전 안 해. 안다니까. 안다고? 아니까 좌회전하지. 새별 오름. 해별 오름. 새별 오름 맞아. 무슨 오름 무슨 오름. 해별 오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김수영이한테 물어봤는데 확실히 얘기했던 그렇게? 새별 오름? 새별? 딴 팀은 지금 아무도 모를 거야. 확실히 MC 오는 거 몰라. 우회전 어 이게 우회전 제발. 야 이게 니가 MC 몸을 위하여 박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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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냥 이렇게 냅둘 거예요? 네.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맞죠? 어, 맞아요. 여기. 아까. 근데 왜 없어? 아, 우리가 일찍 왔지 그럼. 왜 안, 여기 한 대 와 있잖아, 여기. 어? 나가는 길이라도 우리 저 차도 오는 거. 어, 나는 아까 분명히 이거 우리가 1대로 도착했어요. 미션 그다음 그 하나만 알려 주고 그다음 거 안 알려 줬어요. 작가님도 모르세요? 그렇지. 문자 문자. 두 번째 촬영 어디? 두 번째 거기는 많이 봤다고요. 어디서 촬영해요? 그럼? 어디? 어디? 두 번째 장소 갔었어요. 어딘데요, 그게? 모르지. 알려 줘. 아니 형 미션 하셔야 되잖아. 내가 잘할게. 아니, 아니 형 미션 하셔야 되잖아. 아니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말해줬는데 왜 모르는 척을 해? 아, 어이가 없네 정말. 김 대표님 아무 도착 안 하고 안 말해줘. 야 진짜 우리 진짜 몰라. 농담이 아니라 뭐, 우리 회의할 때 왜 엄기를 해? 아, 진짜라니까 우리 회의할 때 장소는 두 군데다. 그러고 나서 야, 결승점에서 기다리면은 무슨 오름이라 온다. 그래 오름이라는 것만 안다 오름. 야, 무슨 오름이래? 아! 무슨 오름? 어? 들었어? 야이. 오름길! 아 들었어요 거기! 힐링이 안 좋았구나. 아, 내가 아 미안합니다. 기억력이 내 제페라. 아 야, 완벽하게 어긋나. 오른다 차이자. 야 재영이가 아니야? 몰라 지금. 어? 근데 유치할 수 있어? 두껍질이야 두껍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 야. 얼음이 뭐가 있어 유명한데요? 반짝 얼음? 반짝 얼음? 세별얼음. 예? 세별얼음. 어디 쪽에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자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절물. 절물 얼음. 절물이요? 절물 얼음이라는 거. 절물이요? 아까 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산이래. 절물. 자연. 세별 얼음. 산군부리 쪽이. 세별 얼음? 산군부리 쪽이야? 어, 산군부리 쪽이. 아, 거기가 저번에 내가 갔었는데. 어, 야, 알았어. 절물 맞 오름 무조건 오름이 응. 오름 맞는 거 같아요. 절물 오름 너무 많아요. 네, 오름만 찾아가면 될 거 같아요. 아니 오름이 많아 제주에는. 오름 많다고요? 오름 많다고요? 많지. 근데 무슨 일이야? 일단 산으로 가죠. 일단 산으로 가다가 어. 일단 어. 산이니까요. 저 산 아니에요? 저 산? 야 저기 부의 산으로 가죠. 그러지 말아요. 설명. 저기 위에 저 위에 저기 형 저기 언덕 위에 저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다 체감한데? 어? 저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움직여. 사람이 움직이잖아. 예. 잘 물어봤죠? 잘못 와도 우리가 1등이네. 김수영 너무 착해. 근데 우리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점심 따면은 김수영 줘야 돼. 승기는 저녁 때 써먹자고. 야, 저기 아니니? 어? 아, 니가 뒤로 뭔가 온 거 같아. 맞아, 느낌이 와. 저쪽이죠? 어디? 저쪽 끝에. 네, 네. 이쪽 가다 보면 큰 대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가야 돼. 얘들아! 저 길로! 저기. 제가 운전하고 있어. 서술해. 가서 오른쪽으로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야, 되게 먼데? 아까 15분 간다 했으니까 오름이에요. 고속도 제주도 고속도로인데 이거 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직진해버리면 마라도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하면 서귀포로 갈 수도 있고 원래는 이 제주 방향에 조금만 가면 되는데 위에 누구 있어? 그래? 사람 있어. 그래 저 사람 봤는데 뭔가 이렇게 깎인 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니까 몇 명이? 그래? 와. 허리까지 다 아파. 어우 정말이야. 날 죽여. 나 살을 좀 끝났다고. 여자 로켓입니다. 이 무모한. 로켓 화이팅! 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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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힘내세요, 형님. 힘내세요. 얼마나 더 가야 돼? 다 왔어요. 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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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아. 세별 오름이? 세별 오름이요? 세별 오름이란 뭐냐? 예, 그 새 뭐래요? 새? 아, 새? 세별 오름은 어디예요? 아, 진짜 형님들이랑 같이 팔먹고 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기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진짜. 그러니까. 기상 미션 있으면 잠 안 잡니다. 집에 갈래? 막막하다 진짜. 평균아, 네? 쟤네 먼저 한번 가보라 그래. 야. 새별들이 만나. 만나게 하시. 새별 맞아요? 새별. 처음 듣는. 그건 제 오른 건 새별 오른 건 좋다는데.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 새별이면 내가. 그치. 여기서 우리 숙소를 찾아갈 수 있으세요? 제주도는 길은 다 돼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나요? 형님들 형님하고 어리부리한 첨행자들. 형님도 은근히 은근히 여기는 어디예요? 해안도로. 경치 좋잖아. 바로 정민 산 찍었잖아. 정민 따라가 있어. 지금 같은 데만 지금 세 바퀴 돌았어요. 내 탓을 하지 마라. 네 탓이 제일 크다. 내 사람 탓이. 쪼장이라고 보내놔니까. 끝났다고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다 갔어요? 세별이라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태껏 헤맸어요. 근데 왜 대피는 안 갔나? 많이 갔나요? 저 육중하고 차이가 많이 났나요? 1시간 정도?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두 그릇 먹으려고요. 이거 먹어도 되죠? 와. 얼마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 종민 니가 그거 먹었어도 우리 가도 못했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는 모르겠네. 뭘 움직여. 맞아요. 빨리 가면 뭐해. 가다가 또 아니다 하고. 아까 제가 형님한테 오해 전하라고 했는데 잘 전하셨잖아요. 니 말을 진짜 뜯어갖고 돈이 안 될까. 근데 언제 종민이가 끓이 주는 다음에 뭐 먹은 그것도 영감이야. 날 쟀다. 아, 잠시만요. 어, 민지야. 어, 민지야. 좀 해. 좀 하면 안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알았어? 그래. 너 그러다 너 오빠 된다. 어? 그래. 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야? 만나야? 야? 승기 오빠가 뭐? 나 어? 비? 어, 그래.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아이, 동 신동이 제일 좋아하지. 우리 딸이 네. 좋아한다는 말 방금 뭘 봐. 저건 진짜. 여보세요? 예, 몽이 오빠예요. 몽이 쪽으로. 몽이 오빠 예, 네, 그래요. 아니요, 저도 반가워요. 어디 집 지금 집이에요? 어, 이 주말인데 안 나가고? 몽아, 근데 시집 갔다. 아, 시집 갔다. 빠르게 시켜 빨리 나의 상으로 몰래 하나 둘 셋 네가 원 하나 둘 셋 넷으로 한번 하나 둘 셋으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네가 넷으로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가 원하는 그 곡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어 뭐 사랑해 알려봐. 사랑해 사랑해 마이크 잘 대줘. 사랑해 마이크 대줘.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사랑해 사랑해. 이상해 사리
오른쪽으로 틀어줘야 될게. 하나, 자, 오른쪽으로. 나나나, 나나나, 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이상한데. 사랑해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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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이. 봐봐, 해봐, 나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상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른, 다른 줄, 다른. 형,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우와. 따서 봐. 우와. 자, 딱 잘라줄게. 봐, 귀엽게.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오, 다섯. 형 춤 아니야? 여섯. 일곱. 여덟. 왜 형 춤인데 그냥? 여덟. 아홉. 백천이 이런 춤 춘다고?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반대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오케이? 우와, 잘한다. 지금 씨는 쌍다라박 해야 된다고. 이거 완전 이미테이션으로. 긴장하는 거. 트윈이 형 같은 걸 패러디해 주는 게 웃기지 않나? 너무 많이 했잖아. 아, 맞지. 맞지. 너무 많이 했어. 아니, 김씨 형이 쌍다라박 분장하는 게 더 웃기죠. 그 다음에, 승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아, 지금 공신 들어가지고. 에에에에에 I go by the name of CL 21.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we here now. And we about to set the roof on fire, baby. Uh-oh. 와, 뭐야?
대박 대박. 와 지금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은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 그냥 먹어서 나이스 나이스 심사 안 써? 안달리더 복근 되게 잘했죠? 대박이었어. 나 뭐라 나 어떻게 했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진짜 잘했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진짜 아니 진짜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호동이 형 아니 저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호동 오빠를 저는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요. 호동 네. 오빠가 하루만에 이거 휠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가사 잘 들어보셨어요? 진짜 웃기거든요 가사가. 근데 멋있었어요 심지어. 진지하게 했어요. 방송을 네, 저 오늘 백지영이 여러가지 환영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우리 호동이 오빠 너무 멋있었죠? 더 멋있는 사람이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1박 2일 화이팅!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바로야? 나 바로야? 주민이 빨리 주민아 빨리 아 신재 캐릭터 하나도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아. 너무 긴장해서 아쉽다. 문자도 커가지고 걸러버리고 잘했어요. 여러분 김경식이 춤도 안 추는 거 맞죠? 김경식 춤 전공이 뭘지 하지? 기분 못할 때는 순서 생각하자. 아, 순서 생각. 어우, 긴장돼. 아까 안 긴장되는데 떨린다. 아까 안 긴장됐는데. 다음부터 소개합니다. 국민학계 저긴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숙여줘요 준비되고 잘나가는 순간 한 여자를 찍었지 눈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손재범 가자 한번 갈까요? 여기서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무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한우성과 함성이 자동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발레단 여러분입니다. 우리 유리우스 발레단을 소개합니다.
넣어 넣어. 팀의 수석들, 발레 수석 두 명.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프로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유니버설 발레단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뭐합니까? 이따 밖에서 잘 텐데요. 예. 지금 안 걸려가지고 다 이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슬램덩 이거 왜 치는지 아세요? 네. 난 잘 모르는데. 아마 상상 초월한 다음 무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1박 2일 아마 시즌 2 장기자랑 초청 공연 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공연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떻게 피 한번 어떻게 피 한번 어떻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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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야 얼굴이 뭐야 너 이거 야 더비 여자야 지역을 얘기해 야, 너 진짜 못생겼어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너 최고 못생겼어 개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CL모! 안녕하세요. CL이에요. 그렇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박필이에요. 얼굴이야 이게? 박필이에요.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산다라 김이에요. 산다라 김이에요. 그리고요 댄서를 맡고 있는 공민정입니다. 야. 저 정민 맞나? 맞다.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김수영 진짜 고생했어요. 어? 김수영이 이때. 아니, 그 잡아주는데 질투 못 잡아준 거예요. 이번 무대를 말이죠. 작년에 시청자도 제 1탄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즐거움과 신선함을 제공해 주인공입니다. 구학과다 객센들을 큰 박수로 하십니다.
일방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무대라고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 버전으로 제가 붉은 노을 배만 만들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신나게 만들어 갖고 올게요. 자요 형님. 맨 처음에 이게 한 줄을 서오세요. 자 분위기 잡고 갑니다. 네. 자 분위기 잡고 갑니다. 분위기 잡고 가야지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네. 이거 우선 트레이닝원에 더. 자 여기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네. 카드, 가요. 카드 주세요. 형 가. 가. 네, 그 정도도 모를까 봐 이제. 가. 둘. 가. 그렇지. 오. 우리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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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늙은 그대 늙은 그대 늙은 그대 늙은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 흘러 무슨 기계체 좋아한다 난 너를 사랑하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이 세상 너뿐에 위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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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부르신 말 저번에 했던 거 아니야? 저번에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같이 하자. 시작. 자. 오,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기사. 힘들어. 어, 시작. 소리를 쳐 부르지 마. 야, 이거 마이크가 시야 저거냐 이거냐? 이걸 누가 하는 게 시기? 소리 쳐. 라. 아니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하지.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왔잖아. 오 좋다. 오 야. 지효리 펀치 제일 좋아. 내가 지금 내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안 하면 정말 이거 곤란해져요. 다 됐네. 네? 내가 틀려버려. 정말 틀려버려. 이거 진짜 집중하자. 그러니까 좀 언제 틀려가지마. 네. 얼굴 여기 봐! 알았어. 잠깐 보면 안 되는데? 잠깐도 안 되는 거야? 절대 보지 마! 여기서 일어나고! 가자! 너의 사랑에! 소리 질러! 붉은 노을처럼 빠져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빠져서 뒤로 와야 돼요. 아니, 얘가 동선을 몰라 그러고 안 해봐서. 에 그걸 안 해봤어. 많이 해봤다니까. 나나나나나나나 주세요. 나나나나나나 대각선 완전 대각선 완전 대각선 대각선 몰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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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티 정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브라이언티 하면 정신으로 해서 그냥 따끈하자. 네. 그리고 컨절로 가서 마무리하자. 네. 마무리 컨절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모든 업무에 마무리. 네, 저리입니다. 시작. 애지였다. 새 방송이다. 이제 수근이 앞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진짜? Let's go! 아니, 근데 뭐 가는 고민이 있어? 이제 보지 말라니까! 야, 그때 어떻게 뭐가? 궁금한데? 궁금한데 어떻게 한 거야? 궁금한데 어떻게 한 거야? 보지 마! 스키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또 큰 실수 없이. 예. 1박 2일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러분 인기 순입니다. 뒤부터. 여러분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stand up! 일어나서! 깨물던 너를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지원과 김종민 Let's go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소리쳐 부르지 마
이제 공연은 공연이고 잠자리 해야죠. 잠자리 이제 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끝났습니다.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예. 이제 여러분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잠자리 뽕뽕뽕을 펼쳐봅니다. 그지 다큐라 그지 무대 위에서 막판을 즐깁니다. 야! 어머님들께 예. 신의 지침 양보해 드린다고. 어린 후배님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죠. 네, 받아주겠습니다. 예. 아~ 아~ 근데 양해 주시면 좋아, 그치? 저도 감사해요. 예,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다. 나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뻐요. 잘만 하겠는데 저 이거 패션 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신상을 했다 하고 이제는 보세요. 이런 날씨 있어야 되는 허정이하고 영진이 영진이 따로 배워야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전만 보내네. 이게 이래 이거. 방음 텐트를 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들 다 깰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 특성.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애가. 아버지는 여기 여기서 자도 돼? 콩 하는 것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보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현실이죠. 저기 카메라 설치해. 어 미네 삼총사. 이야 신청 잘했다 아니면 신청 후회한다. 잘했잖아요. 잘했다 무조건? 네. 성기 오빠 때문에? 네. 어? 아이고 MC님께서 이제 딱 아이고 왜 어머 자세가 도사 자세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거기 갔나 완전히 잖아 잖아 거기 완전히 갔는데 고생했다 야 진짜 니 대단하대 춤 잘하대. 아주 귀엽던데. 예? 네, 아주 귀엽던데. 그죠? 요즘 고민이 있는 거 같은데. 니네 마음이 그냥 쓰이는 거 아니야. 어른들 내가 자는 게. 그치? 우리 진심이. 그 따뜻한 차를 우리가 조금 좀 일찍 일어나서 소주 좀 개조를 하자. 그게 낫지 않아? 항상 간판부터 달아야지. 니네 다 일찍 일어나야 돼. 따뜻하게 주무세요. 네.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형님. 아, 네, 아니야. 안녕히 주무시고. 나 추억이지, 뭐. 네. 아, 진짜 혼자 자는데요, 저. 형님, 빨리 주무세요. 하나, 둘, 셋. 잠이 안 와, 혼자라. 아, 정희 언니. 아까 뚜렷 풀면 돼, 그냥 휴지 없이. 얘들아, 재밌었어? 네. 미안, 나 오빠랑 좀 얘기도 못하고, 그지? 아, 맞아. 니네 몽이 오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몽이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건강하게 사세요. 죽도록 사랑이 아니야. 죽도록 그대를 죽도록. 오빠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자. 아니, 아, 한 곳을 봐야지, 한 곳을. 잘 자.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원하던 나야 yes I am 외로움에 가끔 미칠 때 우리 배가 가라앉고 했을 때 너는 내 유일한 구명조끼 나를 비춰줘 기억해준 나는 사랑해 주겠던 잘 주무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안 추웠어요? 밖에? 아 괜찮았어요. 참 여행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좋은 여행을 되돌아보면 경치도 경치와 결국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사람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행 또한 예 이번 여행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야말로 저희들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친구 아주 정말 너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허당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참 수고했다. 다 찜이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친구처럼이 아니라 완전 친구로 지내서 고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 꼭 2인자 되라. 언제 되겠는가. 우리는 물론 넌 계속 기억하겠지만은 너도 우리 끝까지 기억해주고 우리 집안이 잠가웠나. 우리 막내 김정민 사랑해. 몽 사랑해. 사랑해. 이래서 네가 진짜 짠이다. 진짜. 안 보여. 딴 사람들 안 보여. 강호동 멋있었는데 더 멋있었어 진짜. 진짜. 처음에 아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과 내가 밥을 같이 먹었어. 아. 역시 제 자리가 없는데요. 좀 끊어진 속적에도 그냥 나가 전체 주도하고 이러면 제일 잘하더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죠? 고마운 건 아니야. 너 이제 봐라.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호동이 오빠 나오지. 예사를 안 보인다. 어? 진짜 그럼 어떡해? 저 오빠 나, 저 나랑 친한 오빠인데 막 이렇게 생각된다. 어, 고마워. 어? 성공해도 다시 맞아. 이제 이 추억을 평생 가져갈 텐데 오빠는 하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니까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거. 아쉬우니까. 그리고 너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동이 오빠 오래오래 해먹으셔야 돼요. 건강하게. TV에서 좋은 모습 많이 봬요. 안녕. 우동이 오빠는 팬으로 기억나볼 것 같고, 우동이 오빠는 오빠 아니야? 왜 이래? 나 동네 오빠. 또 괜히 또 갈라 그러니까 또 괜히 뭐 못해준 거 생각나고 그냥 뭐 미안한 생각 못 해네. 어? 전 까나리 알레르기라고 아시나요? 그 비린 맛이 네. 생각 의외로 아 상당히 아주 세더라고요. 내가 아 진짜 완전 재밌었어. 나 또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파이팅!